어느 순간 제 삶에 들어와 있었어요. 진짜 생각도 분들이. 네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. 네. 또 하나 우리 이야기 듣기로는 연습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연습도 많이 했는데 이 연습이라는 게 진짜 저도 팬카페 보면서 팬분들이 도시가 다시 만나는 날을 또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, 제가. 그래서 힘들어도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서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근데 제가 또 당장 찾아뵙긴 뭐하니 유튜브에 커버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아, 안 되겠다. 역시 노래를 해야겠구나. 그래서 앨범 녹음까지 준비도 하면서 지냈습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저도 정말 소식을 기다렸던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근데 어떤 소식이 있을까 좀 기다리다 보니까 먼저 들려왔던 소식이 기부 소식도 있었어요. 그렇죠? 네. 이것도 진짜 정말